응원하시다가 응원보여 부딪히신 거 아니에요? 아이즈님이 너무 열심히 응원하시다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저희 멋졌습니다. 목 괜찮으세요? 아유 쓸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즈님 건강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태원이 우리 그리고 진짜 이 님 여기서 해주셔가지고 아니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 오늘 그 대기실 제가 진짜 많이 이게 올라갔다고. 네. 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 중에 일단은 이제 후보로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전달을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올라가고. 네, 대기실에서 진짜 그래서 차에서 자면서 가가지고. 어쩌길래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대기실 1등이에요. 오. 아, 네, 꾸미기로 해가지고 진짜로.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하시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물론만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네, 진짜예요. 팬들의 힘이 대단해. 엉덩이만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남쪽으로 멍이 잠깐 아 축구 하는 거 아 그날 너무 축구하지 마요. 축구하지 말라는 진경 아니 근데 진짜 그날 오신 분 근데 공격을 누가 해 마이준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나 공격이야 마이준 얼굴에 너무 아니 너무 많으시네. 저 그날 콘서트 끝나고 진짜 잠 한 숨 못 자고 눈은 괜찮은데 눈이 어딨어요 안 뛰어야지. 그래서 눈 아픈 거 괜찮으세요? 아, 잠을 못 자면 네. 이제 머리도 아픈데 이제 햇빛 때문에 제가 눈을 더 못 떠요. 햇빛에 되게 약해가지고 꿈장을 뛰는데 주무셔야 되는데 차에서 자요. 차에서 자고 아, 집에 너무 잘 못 자고 우리도 오늘 제품 끝나고 강원도로 바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강원도에서 잠깐 있다가 모두 돌아와요 부산항에 너 왜 그렇게 잘 먹어요? 아래 민준이에요. 주님 네. 집에서는 안마의자에 누워서 주무세요. 네 저 안마의자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정말 감사합니다. 안마의자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유성도 집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도 단체 사진을 찍어주시면 네. 나중에 예? 지금 제가 아는 나주가 혹시 전라도는 나주인지 만나요. 아 거기서 올라오셨어요? 와 나주탕탕이요. 나주에 나주 금방에 오셨어. 아니 나주에서 어떻게 차타고 동생이 나주신 거예요? 우리 집은 대전인데 언니가 나주 살아서 나주 가서 언니를 와. 아 대전 다음엔 나주에서 대전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오시기 편하겠네. 아니 근데 진짜 와 나주를 갔다가 네, 나주에서 그럼 오늘도 나주를 모셔다 드리고 네, 나주에서 자고 금요일날 대전으로 올라가세요.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저요. 어디세요? 일산. 일산이요? 일산. 여기 일산? 너무 멀다. 확실히 기억해 주셨죠? 예, 너무 멀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차로 이동하지만 뭘 걸어서. 차 타고 왔어요. 너무 먼 거리를? 네. 차로 3분이나 걸려요. 제일 멋인데 할 말이 없네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떠오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없더라고요. 어플을 깔아도 아니 저 나는 저장을 맨날 아마 방송 알바 하시는 분들 아침바닥 내일 짝꿍 비밀 빨리 가서 쉬세요. 깜짝 놀랐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뭐라고 하지? 뭐라고? 땅땅파티 김수찬이 하는 거 땅땅파티에서 짧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여기 애기들 아 아까 요거 보신 분 아니야?
딱 봐도 뭐 이제 이거 너무 어려운 진입이다. 어려워요. 어려운 사회인데요. 전쟁 같은 곳에 그걸 환영해요. 우리 카페 회원이신 분들은요? 아 진짜로요? 네. 아이디 미디어 님. 네. 네. 아니 이름이 중간이에요. 또 또. 되게 70년생 같아. 이런 거지 않을까? 너무 귀엽다. 또. 네. 아, 기억하셨어요. 네, 저 가인사들에다가 글 하나 딱 남겨주시면 방문해 드릴게요. 네. 아, 다 섞어서. 키는 우리 진입니다. 아니, 키가 크시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진입 가실 길이 멀니까, 예, 콩박수 한 번, 예, 배워드리죠. 자, 진입 조심히 잘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너무 이러니까 그냥 제발 집에서 방청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